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가면은 충주댐이라고 있죠. 근데 충주댐 아래에 충주댐의 부속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정지 댐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정지 댐으로 인하여 굉장히 아주 넓은 남한강의 수면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조정지 댐이라고 있는데요. 그 조정지 댐의 수면적, 수공간 바로 앞에 있는 그런 호수죠. 호수변에 있는 아주 그림같이 예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0 타경에 33,786호입니다. 10월 25일 충주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 192-13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억 6,399만 8,560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80%인 3억 7,119만 9,000원이 최저가격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641제곱미터고요. 약 194평, 200평이 조금만 되죠. 네, 건물 면적은 148.1제곱미터입니다. 약 44.8평 정도 되고요. 2016년도에 건축된 비교적 신축 전원주택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소기준 권리는 신협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11일이고요. 신협에서 약 2억 3,200만 원 정도를 청구한 임의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비행안전 제5구역,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 건너편에 군 비행장이 있죠. 그래서 비행안전 제5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08,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으며 수목도 같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충주댐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충주 시내고요. 고속도로는 네,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고 있고 중앙고속도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아,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충주 호구요. 네, 이곳에 이제 저기 있죠. 조정지 댐이 있습니다. 충주 댐이 여기 있고 본 댐이고요. 이곳은 이제 조정지 댐입니다. 이 조정지 댐으로 인하여 아주 굉장히 많은 수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이렇게 중앙탑 사적공원 바로 앞에 있는 충주호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전원주택, 예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네. 네, 여기 뭐 이런 시설물이 하나가 있는 거 아주 일자로 딱 되어 있죠. 이것은 여기에서 각종 무슨 뭐 요트 경기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실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앞에 82번 지방도인데 지방도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 있죠? 그래서 충주 단목 조정지댐 호수 탕금으로 아래입니다. 이쪽에서는 탕금호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앞에까지는 로드뷰가 안 가고 여기 전원주택
이렇게 부지를 이렇게 조성했는데 맨 안쪽에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계단식으로 해서 전원주택이 구성되어 있죠. 저 안쪽까지는 보이질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 이제 도로가 있고요. 건너편이 바로 조정지댐의 탄금호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제대회 강 그 민물에서 민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대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주택입니다. 아주 예쁘게 지었죠? 외벽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모던 스타일로 건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깔끔한 주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군더더기가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주택이고요. 위에 있어서 밑에 조망도 좋습니다. 네, 2층짜리 주택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뭐 잔디마당도 좋고요. 나무들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서 요 안쪽에 있는 주택이 되겠죠. 네, 겨울에 눈이 오면 이렇게 보이네요. 충조가 내려다 보이는, 탄금호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주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나무가 아주 멋지네요. 멋집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있는 주택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충주 조정지댐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예쁜 그림같이 예쁜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